지난 2007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 2026년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 택배 사업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안에 사는 박동일 할아버지. 요즘 하루하루가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할아버지의 일터는 도청입니다. 도청으로 택배 차량이 들어오면 분류 과정을 거쳐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택배기사들의 시간은 절약되고 노인들에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죠.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 택배 사업이 관공서에 도입된 건 전남도청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지난 4월 교육을 다 끝마치고 드디어 실전에 도입한 시니어 택배기사님들.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기가 넘칩니다. 단순한 환경 개선 작업이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인 현재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한 수익형 노인 일자리는 흔치 않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전남도를 시작으로 타 관공서에서도 시니어 택배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네요.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기사님들. 오늘도 보람찬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행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